출발 새 아침. 그룹 회장 장남 이성일 씨가 변종 대마를 미반입한 혐의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변종 마약들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기 때문이죠.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처음 적발되었을 때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SK그룹과 현대가, 남양유업 등 재벌가 3세들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고 파리바게뜨, 카페바스쿠치 등으로 잘 알려진 SPC그룹의 둘째 아들 역시 대마 밀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업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 주는 친구 뉴스봇. 소리도 잘하고 달콤한 말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우리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류의 얘기를 해주실지 제가 딱 찍어볼까요? 뭐 대략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핫한 이 조국 후발자 관련 내용인데 이제 그것하고 같이 연상돼서 핫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그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에 관련해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16시간 조사를 했고 오늘 새벽 2시에 이제 아마 귀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조 후보자의 부인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물론 운영사 코링크 주식까지 인수한 그 처남 또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 업체죠. 웰스 CNT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또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인으로 부른 숫자만 해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자, 결국 이제 참고인 조사 다음에는 누군가를 이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를 부를지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울러서 어제 그 정경심 교수 연구실 그리고 동양대 총무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어요. 네. 이 총무팀에 대해서 왜 조사를 했는지 궁금해했는데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고 이걸 부산대 의전원 지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동양대 측은 상장 수여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확보한 그 표창장 1년 그 번호하고 양식이 동양대 것하고 다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어서 사문서 위조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정 교수가 동양대 영어 영재센터장 시절을 지금 뭐 그 아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어 관련 예, 책을 만들 때 딸이 조교 역할을 한 사실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정 교수가 관련됐다. 이런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관련자들은 지금 다 해외로 나갔는데 조 후보자의 그 오촌 조카를 비롯해서 예, 또 대표 코링크가 투자한 그 2차전지 업체 WFM의 전 최대주주 우모 씨, 또 WFM의 자금 총괄 전무,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전화까지 챙겨서 모두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는데 대부분 가족을 또 동반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이제 거고. 조 후보자 부인과 오촌 조카가 평소에 꾸준히 연락하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오촌 조카 측근의 제보도 있는데 현재도 연락 중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이 누구를 소환 조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국에 나간 사람 보고 오라고 통보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이카도 압수수색하고 키스트도 뭐 압수수색한다는 얘기가 이게 그 인턴 했다는 증명서를 냈는데 그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급해 준 게 없다는 얘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발견, 누가 만들어줬을까? 그러니까 엄마? 이제, 엄마가 했을까요? 즉, 약간 뭐 그런 좀 그 짐작 를 좀 하고는 있는데 모르죠. 그 부분은. 근데 그 정도인 근데. 것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미리 그 기자 간담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가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딱 잡아떼서 거짓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부부 간에 대화를 잘 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부부 간 대화가 안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어쨌든 두 번째 이슈는 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세안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죠. 네. 7일 이후 임명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때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 방송 토론에서 또 부딪혔죠.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이 출석한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고 이 원내대표는 게임 시간은 이미 종료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But 이런 속에서도 지금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제 여전히 해소돼야 할 의혹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정의당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고 또 민주평화당도 여기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일정에 조속히 합의를 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게 성사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래 증인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청문회만 먼저 하자 이랬다가 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겁니까? 어제 보니까 약간 또 이렇게 자세가 좀 바뀌긴 했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일 마지막에 제안한 게 뭐 가족 안 불러도 좋으니까 개최하자였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일단 뭐 여야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오신환 의원도 그랬어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도 지금 너무 시간이 짧고 증인 소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청문회 없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열면 되는 건데 지금 계속 또 증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한번 좀 이렇게 읽어당기기를 해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건 저는 뭐 이 조 후보자 부인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뭐 지금 부인은 절대 안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다면 조 후보자 한 명을 놓고라도 인사청문회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무역 보복 동시 해결 제안했다고 하는 그 소식. 그런데 이 총리는 그런 거 없. 그런 적 없다. 왜곡된 거다. 이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이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이건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습 기자간담회 후에 야당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언론 간담회였을까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 야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혼돈의 조국 정국, 야당이 생각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의 유기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아, 요즘 자유한국당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가 11시간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네. 인해서 논란이 조금이라도 해소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더 많아지고,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 후보가 이제 모르쇠 답변에서 모른다는 말을 뭐 50번 이상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자기는 마치 이 당사자가 아닌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인해가지고, 네. 더 많은 의심을 갖게 됐고, 또 이게 뭐 현재 편법이나 위법 이런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법무장관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 상식과 민심에 벗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기자 간담회는 사실은 원칙이 아니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야당 주도 청문회를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좀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추석 민심까지 끌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떠세요?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분석이고요. 네. 이게 그 원래 청문회를 할 때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제출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그 올바른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족은 그 증인으로 안 된다. 뭐 또 증거 자료도 제출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걸 어떻게 해서 또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다가 또 기습적으로 이 증인에 관련된 것을 안건 조정으로 회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청문을 하는 것이 또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결국 이것을 그 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당이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정광석과 같이 뭐 법에도 있지 않는 그 기자청문회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해명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번 청문회가 무산이 되면 여당의 책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그 민주당이 부르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어제 반론 기자 간담회 이런 걸 열었잖아요. 바로 같은 장소에서. 그럼 여기서 새롭게 나온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주광덕 의원이 가지고 나온 그 조국 후보자 딸 영어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조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영어를 잘해서 제일 저자가 됐다더니 이 영어 등급이 실질적으로 뭐 4등급에서 6등급이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영어를 잘해서 제일 저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고에서 내신이 영어가 그 정도면 고대 갈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신만 가지고는 영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 지적해주고 또 하나는 도대체 그런 자료는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그 1저자로 등재된 그 논문이 아주 전문적인 의학 그 논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의 연구 기간도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인데 지금 조부 딸의 인턴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로 논문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참여한 것으로서 여기에 1저자가 과연 가능한지가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전문적인 의학인데 이것을 그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미국말을 잘하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말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영어 작문 독해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등급 정도 또 유일하게 영어 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도 있지만 두 번 있지만 6등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어 등급이 뭐 이 말이 제보에 따르면 8, 9등급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말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번역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논문이 굉장히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도의 단계인데 지금 이거를 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한영외고가 공부를 잘했고 한 150여 명까지 다 연대 고대까지는 갔었다. 그래서 특히 이 딸이 몇 명이죠?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딸이 모르면서 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딸이 들어간 그 과는 이제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국어랑은 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 번역을 하려면 국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개인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나. 이것도 또 문제되더라고요. 글쎄, 여기 보면은 제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공익제보라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를 할 때는 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주 의원이 지금 제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후보자 딸이 고소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려요. 경찰서에. 이 그 유출과 관련해서. 뭐 누구를 지금 그 말씀도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논문에 이 아주 심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 네. 의학 논문에 그 일조자로 등재된 그런 경위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네. 자 그럼 또 다른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대한 결심이 뭡니까? 글쎄요. 뭐 내가 말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보고 그렇게 말씀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네. 먼저 그 조 후보자 이런 파렴치한 모습을 본다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게 아니고 그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만일에 이런 그 중대한 결심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전략상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뭐 특검 추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혹시 임명이 된다면 뭐 그러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장관도 인정할 수도 없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이 인정 안 하고 해임 건의안 결의하는 거랑. 뭐 특검이나 국정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은 개인 건의안이 의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숫자가 그럴 겁니다. 개인 건의안도.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달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증인 분류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그냥 증인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청문회만 네. 6일 정도 여는 거 어떻습니까? 청문회를 뭐 6일 이전에 여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 부분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여당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증인 그 부분을 없이? 빼고 네. 다른 증인이라는 참고인을 불러서 네. 또 종업 후보자 본인을 불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나요? 네, 그리고 좋게. 아까 그 해임 건의안의 의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네. 이게 그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결 정도수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야당에 연이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님 생각에는 이 상황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검찰에 뭐 기대한다기보다는 검찰이 원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심을 그 해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그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을 통해서 증거도 좀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검찰이 하던 추구했던 대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목표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할까요? 그 현재는 뭐 그 조국 후보자가 워낙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임명 자체는 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돼서도 상당한 부분의 국민들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보수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미성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보수통합론을 논의를 했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등 이 거론되는 대권 주자들과 함께 우파를 통합하자, 그리고 한국당이 그 종갓집 역할을 하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 뭐 빅텐트론이라고 할까요? 그 네. 보수 통합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그런 상식적인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걸 그 현재 그 보수 통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선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맞지 않고요. 이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외교의 실정,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보수 빅텐트에 통합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대전이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2차 대전의 문을 연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정치권은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있고요. 청문회가 열릴 기미는 안 보이고요. 이대로라면은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혼자 임명 강행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 조 후보자의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일지 꽃길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한다는 조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또 검찰 출신이신 김경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무소속 의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시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래요? 국회의원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일단 헌법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상임위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임위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해타제도 개선안 이제 공청회 토론회 했었고, 그제는 또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했고. 네. 어쨌든 하루하루 그냥 숨 가쁘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볼까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다음 날요.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국민 변명쇼다. 네. 국회 능멸 콘서트다. 네. 눈물의 원맨쇼다. 네. 엄청나게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네. 이 간담회를 상당히 폄하했단 말이죠. 네.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 뭐.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전직이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사도 그렇고 아마 판사를 하셨던 분들도 그러할 터인데. 네. 대체로 법조인들은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잘 안 믿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검사 판사 직업병 중에 하나가. 네. 심지어는 아들이나 마누라 부모가 말하는 얘기도 뒤에서 한번 곱씹어 본다고 이제 저희들끼리 그게 직업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생명체는 모두가 생존 본능이 있고 이 사회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본인 얘기는 그냥 참고자료 정도고 실제 객관적인 상황과 물증,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진실을 파악하기 때문에. 네. 조국 후보자가 뭐 11시간, 12시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건 이릉 이제 참고 정도로 하고 실제 앞뒤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다른 당사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또 객관적인 서류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소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해소된 것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소된 보입니다. 건 그러니까 말씀은 11시간 동안 아주 했는데. 길게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네. 모른다. 네. 내 주변에 가족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하는 관련이 없다. 네. 그게 대부분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네. 자기가 핵심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해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따님 지금 뭐 단국대학교 뭐 일제자 논문 이 부분도 그거를 학교에서 이제 그걸 맞춰주는 어떤 코디 선생님이 코디 선생님이 그걸 해줬다고 변명을 이제 어제 그렇게 답변 엊그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그 단국대학교 교수님 얘기로는 그 엄마가 부탁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기사 인터뷰가 있거든요 보면. 네. 그럼 일단 그 교수님하고 사실은 조국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나라는 자리에 앉혀놓고 물어봐야 돼요. 이 교수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말은 요 차이는 또 뭐냐. 그다음에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조국 따님 딱 한 명에 대해서만 고교생 인턴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독 조국 따님 한 분에 대해서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또 이 교수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서울법대에서 이 고교생 인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상황이 보기엔 당신네들 아들, 딸 바꿔가면서 서로 이렇게 스펙, 인턴 스펙 쌓아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뭐라고 할 거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맥락을 가지고 기자들이 네, 네. 연이어서 이렇게 추궁하듯이 질문을 해보고 그런 질문 속에서 상황을 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기자 한 명당 딱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딱 묻고 추가적인 어떤 추궁식의 질문이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증인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이 진위 답변을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데 무슨 의혹이 해소됐다고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그냥 자기 쪽에서 편한 말씀하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 후보자는 그냥 괜히 아무것도 뭐 건진 것도 없이 그냥 한 거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말씀이 아주 길고 그럴듯한 이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서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서너 시간은 들었거든요. 서너 시간은 들었는데 네. 듣다 보면 약간 빠져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네. 약간 헷갈아가게 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고 네. 또 자기 편 입장에서 보면 그 말 자체로는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네. 오, 그 말 되네 말 되네 말 되네 말 되네 의혹 해소됐네 의혹 해소됐네 의혹 해소됐네 그러니까 친문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오, 저 정도면 의혹 해소 다 됐다. 자기 편들에게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방향으로의 기자회견으로서 의미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반대편 또는 중간지대에 있거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했어? 뭐 저 하기가 하는 거 면평으로 네. 그냥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달라 싶다. 네. 자 그러면은 기자간담회가 만약에 그렇게 뭐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면 인사청문회가 오늘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 증인 문제 때문에 계속 또 나경원 의원이 처음엔 증인 다 안 하고 그냥 하겠다 하더니 또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증인을 뭐 부를 수가 없지 않나요? 시간상으로. 부를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최소한 가능한 사람 범위 내에서는 네. 대부분 조국 후보자 본인하고 연결된 주변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대통령께서 6일로 잡아놨지만 네. 그거는 재송부 시한이지 6일 이후에 그러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재송부는 인사청문회 한 다음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요 첫 번째 기한까지 송부가 안 되면 두 번째 기한을 주지 않습니까 보면. 다시 해서 보내라고.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두 번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6일 이후에 반드시 임명해라. 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후라도 대통령이 넉넉하게 좀 홀딩을 하고 있고 네. 인사청문회를 하고 네. 그 증인들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소환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요. 네. 지금 8328 쓰시는 분께서 검판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거 정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 좀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자회견 관련해가지고는 네. 아주 우호적인 댓글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아마 이제 그게 일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 청취자들 성향이 이럴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네. 지금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한 호기다. 네. 그리고 내가 그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얘기죠. 아, 웃긴다? 네. 어, 왜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제도 개혁이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이나 네. 검찰청법 개정, 그 다음에 공수처라고 하는 신설수사기관의 어떤 만들기 위한 공수처법의 제정. 네. 근데 이런 제도 개혁은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필수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네. 법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삼권 분립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근간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취임하겠다고 하는 후보자가 네. 마치 자기가 국회인 것처럼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이 있어요, 보면. 네. 검찰 내부의 이러이러한 문화를 바꾸겠다. 네. 또는 인사권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네. 이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찍힌 사람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했던 사람은 다 날려보냈지만 네.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 이런 용기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사권을 이러이러하게 절제해서 할 수 있는 인사 개혁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 개정, 공수처법 입법이라면 그건 국회의 몫이지 본인의 몫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9061 쓰시는 분께서 어휴, 김경진 의원님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2471 쓰시는 분 무소속 의원님 발언 제대로 하십니다. 엄청나게 지금 친척들을 미리 동원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분 중요한 말 했어요. 2650 쓰시는 분께서 우연이 잦으면 필연이라 그러는데 네. 왜 그 많은 우연들은 다 조국 후보 딸에게만 떨어졌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국 후보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제 무리해서 아마 임명을 감행하실 것 같아요. 언론 보도라든 이런 걸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감행하고 나면 네. 이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이 논란이 끝이냐. 네. 제가 볼 땐 절대 안 끝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모든 파파라치들이 붙어서 네. 지금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네. 6개월, 1년, 2년 계속 갈 겁니다. 아마 내년 선거 때까지 갈 거고 다음번 대선 때까지 갈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끊는 것만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는 것만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사실 이거 하나 여쭤볼 건데 뭐 우리도 검사 출신이시고 저도 네. 변호사니까 이거 사실 그 윤석열 사단이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뭐 코이카도 뒤지고 또 학교도 뒤지고 막 네. 10년 전에 있었던 그 학교 관련된 네. 내용을 알겠다고 지금 뒤지는 거예요. 네, 네. 압수수색을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네. 그리고 또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막 다 불러들여서 소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통상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좀 조율하고 그래서 오래 걸리잖아요. 솔직히 몇 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런데 네. 이번에 이렇게까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장을 신청한다고 다 발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막 코이카도 가서 하라고 이게 발부가 되고 그리고 또 뭐 동양대학교인가요? 거기도 발부 저기 가서 해보라고 그러고 이거는 법원도 영장을 다 내줬다는 거고 검찰도 여기저기 다 보겠다고 했다는 거고 즉 검찰과 법원이 조국 후보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솔직하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만 하니까 내주겠죠. 그럴만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여기저기 지금 범죄의 흔적과 의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가령 따님 일저자 논문 당국 때, 이게 2009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이게 논문 쓰는데, 안 들어갔는데 그냥 공조자로 넣어줬다. 업무방해죄가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보면. 석사 논문이라든지 박사 논문 대필하는 거 업무방해죄가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지금 대법원 판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조국 부인, 조국 자식들 둘, 그다음에 차남, 그다음에 차남의 자식들 둘. 딱 이렇게 여섯 명이 구성된 펀드인데
이 펀드가 투자한 데가 우연히 그냥 그전에는 투자하기 전까지는 비실비실하다가 투자한 이후에는 광급공사 따고 심지어는 뭐 지하철 와이파이나 버스 와이파이에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협상까지 하다가 자격미달로 미끄러지고. 네. 자격미달로 미끄러졌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비실비실하던 회사가 갑자기 1차 협상 대상자 몇천억짜리 어떤 이 납품에 1차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많은 의혹과 범죄의 여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영장을 넣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당연히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것이고 네네.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수사를 천천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아. 결론을 내려줘야. 왜요? 왜? 아니 빨리 결론을 내려서 가부간 대통령이 됐던 전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군요. 지금 그 7365 쓰시는 분께서 내가 나이 50에 정치 잘 모르는데 야당은 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7260 쓰시는 분께서는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문제만으로도 자진사퇴가 최선인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민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0507 쓰시는 분께서는 무소속 의원님이라 그런지 객관적이네요. 너무 듣기 편하고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031 쓰시는 분께서는 어차피 국회의원도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의혹이 너무너무너무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후보자가.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의혹이 많다는 것에 걸맞게 네. 또 검찰이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엄청나게 신속하게 모든 소환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특히 뭐 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장관이 영의에 쓸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더라고요. 일단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 자체도 이 과정 속에서 출발을 했으면 이미 식물 법무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아니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나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 얼굴을 볼 때마다 네. 이거 수사받는 장관이 나한테 업무 지시하네. 가족들이 그렇죠. 그렇게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 확 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무슨 영이 서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게 깊은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신 게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진작 드롭하고 이거 이제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강하게 끌고 나가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인 대통령께서 네. 사람을 쓰시는데 이런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판단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국가 전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이게 빠지게 되면 국정이 그 자체로 혼동의 수도 이제 어떤 수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지금이라도 어쨌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만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잠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마음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의혹 제기를 검찰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국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터져나왔습니까? 검찰이 주동적으로 이걸 찾아내서 이 의제를 던졌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밖에 다 나와 있고 세상이 온통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줘야 될 이런 책무가 있는 게 검찰인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걸 정확히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라고 매도하면 도대체 그럼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라고 하시죠. 뭐. 네. 검찰 개혁의 문제하고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